이번에 특별히 김진희 교수님 특강을 모셔서 제가 되게 소중한 분들께 좋은 강의를 보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진희 교수님 잠깐 소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철학 박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유노르마를 철학을 저는 이 책을 봐서 저자로 너무 뵙고 싶었던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노말 철학, 생각의 싸움, 최근에는 챗GPT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고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을 주제는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 전문가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보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 뭔가 따로 있다는 게 방금 이렇게 방폭파와 방개설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여기 자리에 초청해주신 양우주 교수님 비롯해서 대한암재활연구소의 연구 모임,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상당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 실상을 소개하는 걸 먼저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짧게 그동안의 뭐랄까, 히스토리랄까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Teatro d'Opera Spaziale 이라는 작품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이제 괜히 이렇게 좀 뽀다구나게 프랑스어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Space Opera 극장,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주목받게 된 거는, 미국의 미술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또 우승 작품으로 수상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말인가요?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충격이 한 1년 전이죠. 물론 이제 시작은 그 전이었지만 1년 전부터 이런, 뭐랄까, 시각적인 생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챗GPT라는 이제 언어 생성 인공지능.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앞부분에서는 이 어떤 회화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바로 뒤에는 언어 생성, 특히 챗GPT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차분히 이 순서를 밟아 가도록 하겠고요. 뭐, 최대한 짧게 잡겠지만 아마, 저기, 말씀드리다 보면 한 40분 정도는, 제 이야기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5년 반쯤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그 우리에게 준 충격 그거를 좀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이게 묻다가 파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고요. 우리가 질문한다, 물어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를 썼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생성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알파고와는 조금 다른 수준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알파고는 우리가 이제 바둑을 아는 사람들만 알파고의 그 후신들 있잖아요. 그 맛을 본데 반해서 이 언어 생성, 이미지 생성 이런 인공지능들은 우리가 직접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마치 게임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금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뭐 수많은 그 이용자들이 이제 맛을 보고 놀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의 시대인가를 다시 묻다라는 책을 쓸 고무렵에 어떤 그 했던 이제 인간을 다시 한번더 묻다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시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성 인공지능뿐 아니라 이제 번역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맛을 보면서 굉장히 좀올 봄에는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제가 코로나를 이제 직면하면서 다뤘던 시대적인 성찰이고요. 그리고 제가 1년 조금 전에 이제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철학과 관련된 현대 철학 관련된 얘기들, 또 뉴노멀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6년 전에 책을 쓸때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어요. 인공지능이 발표문,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은 그런 발표문을 만들 수 있을까? 논문을 쓸수 있을까? 영화를 편집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요네 번째 질문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예, 챗GPT 써보니까 진짜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생성한 그런 거짓말들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미술 작품 위주로 이제 했던 그 슬라이드를 조금 변형시켜서 작년, 재작년부터 뭐랄까요? 이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생성인데요. 이게 달리라는 오픈 AI에서 만든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자, 제가 이제 대충 넘어갈 텐데 중요한 건 연도예요. 2011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딱 2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역시 지금 챗GPT와 마찬가지로 초거대 언어 모델, 보통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의 이제 중요한 버전인 세 번째 버전, GPT-3. 그러니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러니까 이 생성을 하는데 미리 훈련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트랜스폼, 변형하는 식으로 생성하는 멀티모달 기반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말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가 많이 성공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언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멀티모달은 모드가 여럿이다라는 뜻이고요. 모드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언어, 그다음에 이미지, 그다음에 뭐 사운드, 동영상, 뭐 수식, 코드 이런 것들 각각을 하나의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멀티모달은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붙은 그 여러 모드들을 함께 훈련시키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 붙은 가령 아보카도라는 이미지 또 암체어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한 다음에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 또는 아보카도를 닮은 암체어를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밑에 이제 보시면 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갖다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generate 하고 엔터를 치면 이쪽에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 프롬프트라는 걸 여기 쭉 치고요. 이미지가 이제 결과물로 여기 산출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달리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후에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디퓨전이라는 새로운 생성 방식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게 알고리즘의 일종인데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그동안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디퓨전이란 모델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가령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 스타일을 지정, 아, 여기 그부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가령 abstract illusionism, 그래가지고 이제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걸로 이렇게 뽑아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변형되고요. 초크 아트, 이제 분필로 그린 것처럼 해라. 그러면 이게 변형됩니다. 거기다가 beautiful painting over water lily pond, 이렇게 수련 연못에 이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또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롬프트를 보태주면 인상주의 스타일, 스케치 스타일, 이제 개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드전이라는 또 놀라운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날짜를 다시 보세요. 1년 지났습니다. 오픈 AI에서 공개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협업이 이런 발전의 속도를 놀라울 만큼 가속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에서 작년 4월 달에 세컨 버전을 냅니다. 이게 달리 2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에 이 달리 3에 해당하는 버전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발전이 있냐면, 화질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발전과 더불어 달리2에서는 특정 부분을 그 주변을 생성하는 형태로 이제 응용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메르의 이 진주 귀걸이의 소녀, 이거를 이제 주변 장면들을 계속 갖다 붙여서 생성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가운데 부분, 이 소녀의 이미지만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디퓨전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순식간에 많은 개발자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이 그림 아마 어떤 점에서 친숙하실 텐데, 왜냐하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낭만주의 작가가 그린 그림에 뭘 바꿨냐면 A cat above the sea of fog. 운무 위에 있는, 원래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양이로 바꾸면서 고양이가 여기. 근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검은 뒷모습에 근사한 남자가 이 운무를 바라보는 뭐 그런 장면이 작품에는 들어 있었죠. 이런 정교한 그림도 만들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 카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대충 왼쪽에 있는 그 형태처럼 대충 그냥 스케치를 하면 오른쪽으로 바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가을에 시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죠. 만화를 이렇게 대충 주고 디테일한 그림을 생성하고 거기다 이제 말풍선을 씌우고, 이쪽은 제가 말풍선을 구글 렌즈 이용해서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만화를 생성하는 거 이제 이 10월 달에 한 반년 전이네요. 가능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훨씬 능가하는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 그림 이게 동영상을 그리는 프롬프트도 가능하고요. 이게 정지 화면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파일을 지정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반년 전인데 지금은 이미 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정리해드리진 못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성과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만드는 게 1인 스튜디오에서 적절한 데이터만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으면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한 3, 40분짜리 극영화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을 창작한 걸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야 근사하다 뭔가 이 그림 잘 만들어내는데 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창작의 의미가 뭘까? 생성 인공지능이 과연 창작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조금 놔두고 다음 화면